부산의 인구정책 기조가 확 바뀝니다. 부산시가 처음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더 이상 출산율 높이기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양한 인구구조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전환합니다. 배경과 주요 내용을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인구는 1995년 388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했으며 지난해는 339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0만 6천 명의 순유출자 가운데 15에서 34살의 청년층이 48%를 차지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17년 처음으로 한 명대가 무너진 이후 지난해는 0.75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출산율을 높일 동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출산율 높이기에 주력했던 부산시의 인구 정책도 대폭 수정됩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5년간 시행할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몇 년까지 몇만 명을 유지한다라는 목표 인구수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인구 감소 추세를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청년과 노령층, 1인 가구와 정주 외국인 등 다양한 인구 구조의 활력에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출산 기조를 단시간 내에 반전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청년층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적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증가에 주력하는 대신 저성장과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일자리와 청년 정책 등을 시행합니다. 이제는 기업이든 지역사회든 어떤 인구 어떤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그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가치와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만이. 부산시는 오는 8일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또 5년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인구 변화 추이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